아, 나는 까르보나 싫어요! 뭐 알리오 올리오 싫어!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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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두절미하고 바로 먹방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먹방은 진짜 제가 제 최애 음식 탑3에 드는 음식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인생 아구찜입니다. 가지고 오세요! 아! 제 집 주변에 인생 아구찜이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서초구에서 인생 아구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요. 통문어 황제 해물찜, 이거는 콜라겐 아구찜입니다. 두 가지 시켰는데 둘이 맵기가 달라요. 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자체가 진짜로 맛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콜라겐 한번 맛 좀 볼게요. 아구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지금 내가 이 아구찜 때릴 거!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콩나물인데. 와! Please, rice, please. 6단계는 진짜 상남자만 도전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잠깐 아구찜 하나하나랑 콩나물 먹었는데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미쳤어! 자, 일단 문어부터 제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못 참지. 빼놓을 수 없는 거, 알. 이 알을 한번 여기 장에다 칙칙칙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이것만 먹고 싶어. 아구찜 자체가 굉장히 고단백 음식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 지금 뭐 다이어트 말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거예요. 특히 이제 헬스 벌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 개 좋아하니까 개를 내 입에 칙칙칙. 이 귀에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껍질 채로 드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게 껍질 채로 먹어야 상남자다. 이 맵기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조절 가능하지만 그 염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본인의 맵기와 이제 이 염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3, 4단계 좀 먹어봤는데 입가 살짝 좀 맵긴 해요. 그래서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줄여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단계 아구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능욕을 시켜야 돼요. 밥을 능욕을 이렇게 살짝 다 해주시고요. 아, 난 이거다. 이게 맛있다. 아. 와, 근데 여기 이제 막걸리 있으면 진짜 죽겠는데? 원래 아구찜이랑 막걸리 먹는 건데. 야!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어! 이게 공백, 이게 고액밥이야! 상남자는! 제가 막걸리 또 오랜만에 먹는데. 아이! 좋다, 이씨! 제가 상남자는 6단계 어떻게 먹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퍼가지고 그냥 능욕을 하세요, 이렇게. 아, 그냥 위에 아구찜 넣고 그냥 아구에 넣는 거야! 어! 들어가! 아! 아! 데이트 때도 아구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쌍남주로서 아빠 매형으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주는 걸 먹어. 나 아구찜 먹다가 키스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역시 궁하구나. 간단해. 아구찜 먹으면서 저거 요거 하나 입에 넣어. 상남자가 딱 찍어서 지혜야, 네 아구 오늘 섹시하다. 아구 찜할까? 아 우리 지혜 이빨은 다 나왔어? 지혜야 뭐 사달라고? 탕탕! 이빨이 훌륭훌륭! 지혜가 누굽니까? 응? 지혜가 누굽니까? 아니 지혜가 제 첫사랑입니다. 근데 저를 찼어요. 20대에 대전녀가 있다면 10대에는 지혜가 있죠.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퇴짜 맞았긴 했어요. 첫 데이트를 동태찌개 먹였습니다. 거기 맛집이었거든요. 6,000원짜리. 근데 솔직히 뭐 처음 만났다고 해서 뭐 스테이크 뭐 고사하게 썰고 뭐 파스타? 오리블리오 이런 거 안 먹어요! 오리블리오가 뭡니까? 오리블리오 몰라? 파스타처럼 생긴가? 그 올리오알리오 그 올리오 뭐라고? 아니 뭐라고? 무슨 뭐라고? 그 알리오 올리오 그런 알리오 올리오야? 아, 알려 올려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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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대. 아 나는 걸어보다 싫어요. 뭐 알려 올려 싫어.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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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찜. 아따 아! 너무 신선하고 푸짐해서 다른 아구찜들이랑은 가성비 자체가 달라요. 자, 인생 아구찜과 함께한 먹방 너무나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싸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